이번 영상은 아주 힘들게 찍었습니다. 왜냐하면 스텔라는 사람 앞에서 절대 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, 항상 리치가 스텔라를 괴롭혀서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, 이렇게 테라스에 풀어놓으면 둘이 잘 놀거나 아니면 스텔라가 리치를 보통 괴롭힙니다. 리치가 좀 많이 귀찮아할 정도로 스텔라가 잘 놀아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오해는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리치와 스텔라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 두 아이는 아기 때부터 같이 커왔습니다. 그래서 스텔라도 리치를 좀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. 사람들이 여우 하는데, 정말 스텔라는 여우 그 자체입니다.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요. 지가 쉬고 싶고 지가 그냥 귀찮으면 다 거절하고 싫어하는데, 지가 놀고 싶으면 오히려 리치를 찾습니다. 놀래 바보야. 너 뭐 했냐? 울지 말고 아파.